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PC방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계림동의 한 PC방에서 4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11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흉기에 찔린 종업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다 수백만 원을 잃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